서귀포를 소랑하는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40개의 추억 같은 작품들을 만나보는 걸어가는 탐방 프로그램 작가의 산책질. 꽃, 집, 바당, 질 4개의 테마로 된 유토피아로를 어찌 걸어볼 건디에 이리 새끼전공원 입구에서 작품 번호 1번 제주돌담을 만날 수 있다. 이제 새끼전공원을 출발하영 서귀포시 공원을 거쳐 천지연폭포 주차장 꽃이 난 꽃길을 지나며 멋진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. 제주 호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돌이지. 구멍성 성난 현무암 돌들을 호나호나 쌓아 올리며 다시며 인근 친환경적인 이 작품은 작가의 산책질 이정표이자 첫 출발을 알리는 디우다. 이리저리 칠로해진 초록의 색깔은 이끼를 대신 하고 이신 뒤에 시간이 흐르며 살아있신 초록의 이끼들이 멋지게 제주돌담을 감싸나 주겠지에.